연습은 없다, 인생은 실전이다. 너박TV의 너박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다가 최근 들어 잠잠해진 도토리 쫄쫄면을 먹어볼 건데요. 왜 쫄쫄면인가? 쫄면이 아니라 왜 쫄쫄면인가? 얼마나 쫄깃하길래 쫄쫄면인지 한번 너박이 빠꾸 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박이의 소중한 위를 위해 계란 먼저 먹고. 제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삼겹살 같이 쌈해서 먹는다는 걸 깜빡했어요. 생각보다 굵기가 조금 들어간 삼겹살보다는 대패 삼겹살을 추천드립니다. 면발도 워낙 굵어가지고 두꺼운 삼겹살이랑 먹었을 때 서로가 식감이 안 맞아요. 하지만 삼겹살은 삼겹살이다. 그리고 맛있네요.
지금부터 그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바기의 총평입니다. 진짜 쫄면보다는 덜 매우나 팔도 비빔면이랑 맵기는 비슷합니다. 팔도 비빔면은 새콤하지만 쫄쫄면은 조금 달콤한 맛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삼겹살과 드실 때는 통삼겹보단 대패삼겹살을 추천드립니다. 너바기.